서울시가 올해로 10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전 트레이닝 센터.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곳입니다. 10년 넘게 노숙을 하며 알코올 중독을 앓았던 이상화 씨는 2년 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.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매달 소득의 대부분을 모아 지난 28일 서울시 노숙인 저축왕 70인에 선정됐습니다. 술을 끊다 보니까는 뭐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된 거죠. 여기까지 오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. 노숙인 저축왕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서울 내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3천여 명 가운데 저축률이 높은 70명을 해마다 선발하고 있습니다. 노숙인 저축왕 선발은 노숙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. 이분들에게는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이분들이 저축 금액이 이분들이 불입하는 금액에 또 그만큼 정도의 금액을 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. 오랜 노력 끝에 노숙인 저축왕이 된 이 씨. 이제는 더 나아가 안정적인 직장을 꿈꿉니다.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제공했던 1년 미만의 공공근로보다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기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이분들이 이러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한다면 굳이 1년 미만의 그 공공일자리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소득도 받으면서 오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 씨는 오랫동안 길 위에서 헤맸던 꿈을 이제는 현실로 이루려고 합니다. 옛날 그 내가 아니고 좀 딴 사람, 딴 그 아버지라는 걸 좀 이렇게 확 달라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솔직히 나중에라도 그냥 다시 만나가지고 뭐 얼마 살든 간에 같이 합쳐서 가족이라는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절망을 딛고 희망을 저축하는 사람들. 노숙인 저축왕은 2013년에도 계속됩니다. TBS 공일임입니다.